여러분 저는 손을 좀 씻고 오겠습니다. 야, 나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신동 씨입니다. 아, 이쪽 백이구나. 오늘 할 요리는 세팅을 좀 숨겨놨는데 얼굴 놔둘 데가 없네. 뭐 하려고? 아, 나도 촬영하려고. 오늘은 닭갈비를 제가 해볼까 합니다. 신동 씨 닭갈비 좋아요. 닭갈비 근데 못 먹잖아. 아니, 먹을 수 있어요. 뭐 돼요? 어떻게 먹어? 먹을 수 없는 건 없어요. 다이어트. 아, 네. 그래? 맛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고기 사라집니다. 네, 맞아요. 양념부터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아, 설탕, 맛술, 간장, 다진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맛술 이렇게 6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배추, 대파, 당근, 버섯, 감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닭 다리살 정육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채소 싫다고요? 먹어야 돼요. 닭만 넣고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썰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물이었나? 펭귄 도마를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무 너저분한가? 저 화장실 너무 너저분한데? 잠깐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닭부터 하나, 둘, 셋. 잘 먹을 수도 있으니까 4덩이 할까? 3덩이? 아, 앞치마! 아, 선물 받아 칼인데 진짜 잘 들어요. 고기가 그냥 쑥쑥 썰려.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당근 안 좋아한다고요? 대파를 썰어보죠. 큼직큼직하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파까지 넣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자. 여러분이 먹을 게 아닌데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어? 아씨, 양파. 양파 안 넣어도 되겠죠? 양파를 뭐 꼭 넣어야 돼. 안 넣어도 돼. 신동이 형, 나 양파 4분의 1 쪽만 썰어줘. 내가 도와줘야 돼? 크게. 아, 그래? 그럼 나 이제 카메라 좀 돌릴게. 내가 나오면 카메라 돌려. 밖에 썰어오세요. 아, 밖에 썰어오는 거야? 그럼 네. 카메라 끌게. 제가 나와야지만 킵니다. 11시 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동이 형이 잘 시간이라고? 형, 11시가 잘 시간이야? 나 11시 잘 시간이야. 야, 밥 언제 먹냐고. 아, 이제 금방 돼. 배고파. 자, 대충 눈찜작으로 한 요만큼 넣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야, 세팅 잘 해놨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 또 안 하면은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위생장갑을 해줘야 돼. 몇 인분이나 했어요 혹시? 2인분 정도? 어? 누구 먹는데? 형이랑 저랑 은혁. 은혁이 형 그거 내가 물 올려놨거든? 그거 불 올리고 면사리 좀 해봐. 근데 통통하게. 물이 끓은 다음 면을 넣어야 된다. 쟤 잘 못할 것 같은데? 쟤 믿는 거야 지금? 그 정도 바보는 아니겠지. 규현 씨가 이 라이브를 하는 걸 보고 조금 너무 자극을 받아서 나도 빨리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동댕동 라이브를 시작한 거였기도 하고 그거에 조금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 좀 더 넣어야 돼요 지금. 이게 양이 좀 많다 싶을 때까지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야, 왜 불렀냐? 생각보다 되게 세팅을 잘했네. 허접하지 않죠? 아니, 허접하긴 해요, 조금. 허접하긴 한데. 세팅해주신 분도 밖에 계시는데. 네, 허접이에요. 진짜요? 아니, 농담이죠. 왜 그래? 조명이 조금 아쉽다. 쌍라이트면 좋지. 쌍라이트면 날라야죠. 예? 라이트 형제. 쌍라이트. 재미없어요. 심하다. 나도 알긴 아는데. 근데 내가 꼭 재밌을 필요 없잖아. 아, 미안한데 형, 우리 팀에서 재미 없어도 되는 건 동영밖에 없어.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 분이나 보시니까 너무 좋네. 근데 왜 내 건 이렇게 안 들어와? 신동댕동 빨리 구독 눌러. 자, 여러분 신동댕동 검색해 보세요. 아니, 너 홍보만 하고 있어 자기 거. 아니야, 다 얘기했어. 일단 야, 내 것도 좀 너도 벌고 나도 벌고 하면 좋지. 왜? 자, 참기름을 적당량 넣어요. 추 살짝. 깨소금.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케이. 야, 준비 끝났대? 아니야. 어디서 익혀? 자꾸 사라져. 이게, 야, 이런 라이브가 재밌어? 너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에? 나보다 나이 많다. 머리 위로 들어 보이. 40이서 40. 아, 신동씨. 네? 아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요? 공연 보러 왔었잖아요. 멤버 중에 유일하게 보러 온 거 알아요? 멤버들이 왜 뮤지컬을 보러 안 오지? 아마 두 번째 공연을 제가 처음에 보러 가려고 그러다가 그날 아마 규현 씨가 오전에 프레스콜인가? 맞아. 그게 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겠구나. 오늘 공연보다는 다음번 공연 한번 보러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 명절 때 갔죠. 설에 갔었는데 자, 백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만들면. 그래서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하라는 팁이 있었습니다. 자,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잘 봤어요? 네. 그리고 닭갈비 비주얼 나오지 않나요? 야, 더 많이 하죠. 면도 넣고 할 건데.
야, 너 어떻게 얼굴이 딱 가려지게 거기서 있냐? 와. 어, 나 얼굴 나오면 안 됐어. 난 진짜 너무 쌩얼이야. 나도 쌩얼이야. 메이크업에 머리 아니 둘 다 집에서 하는데 헤어 메이크업을 해. 아니 나 스케줄 하고 왔어. 나 뮤지컬 하고 왔잖아. 야 뮤지컬 메이크업 이거 아니잖아. 너 다시 한번 해. 이야. 어 뭐야 나 나온다. 자 여러분 은혁 씨입니다. 야 마스크를 여기다가 써. 그 영롱한 비주얼. 그리고 또 누가 와요? 자 려욱 씨가 오셨습니다. 야. 1인분 한 거야? 아 2인분 너무 조금했지 솔직히. 이거 영만큼 한 거야? 나 배고프다니까. 야 너 너무 조금했다는데. 아니 이거 나 어제 혼자 먹을 땐 되게 많았는데. 당연히 혼자 먹을 땐 많지. 4명 너 지금 4명인데 이거 여기 안 나오는데? 야 아 잠깐만 여기 안 나오는데. 야 진짜 여기는 계속 안 나와? 야, 야 근데 야, 이 정도 슈즈가 모이면 이거는 아니, 좀 신동이 형은 얼굴 아이고, 내가 잠을 피해서 이렇게 아. 그래. 자, 좀 더 들어보라고 얼굴이 안 보인다니까. 어, 아니면 이 카메라를 바꿔. 지금 이 카메라 다 나오는데. 어, 그러네. 야, 여기. 야, 근데 나 또 가려. 아니, 너 빠져라 그냥. 잠깐만. 아니, 이제 최다 인원이 지금 네 명이 하긴 좀 많아. 아, 술 먹방도 해야 되는데. 근데 19금 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지금 10대 분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해야 돼. 술을 마시진 않으면 19금 안 걸어도 돼? 그러면 아니, 얘 생일 선물 주려고 술 하나 가져왔는데. 어? 너도? 아니. 맛은 어때? 음?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양념 잘했다. 우와. 나는 이제 닭갈비를 좋아하니까 난 닭갈비에 굉장히 또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조금 맵고 맛있게 매워. 매운 거 좋은데? 면이 좀 불었다. 그건 형이 했잖아.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원래 다음번 라이브 할 때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침 괜히 생일날이었던 거야. 맞지? 은혁이 형은 같이 살고 려욱이는 신동이 형이랑 내가 뭐 방송한다 이런 얘기가 나는! 그래서 올래? 이거 유튜버들 모임이었어. 그러니까 나 빼고 난 여기 나 이제 유튜브 좀 해. 야 그러면 이렇게 모였으니까 나 저 규현이 줄 선물이나 줘. 빠바바바빠 진짜로 이거 형이 진짜야? 박스만 이거야. 아 그래? 아, 첫 번째 선물 우리 노래하는 규율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노래하라고 자자 마이크. 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야. 발사! 아,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같은 근데... 경우는 사실 이거는 얻은 거고 야,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맞다 사실 이거는 얻은 거고 그 다시 야, 씨, 나 선물 주잖아, 씨. 뭐야? 이게 제일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어. 신동댕동 굿즈. 내가 봤을 때 신동이 형 홍보하러 왔어. 당연하지. 신동댕동. 야, 이거 X 누르면 어떻게 되냐? 꺼지나? 방송 꺼지나? 꺼지나? 녹화, 야, 녹화 중단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 하자. 끝내기 눌러. 끝내기. 아, 여기 있네. 눌러. 야, 이거 끝내기 누르면 다시 키면 또 켜져.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귀여. 야, 지금 16,000명이 넘었는데? 2만 명 넘으면 우리 뭐 하나 하자. 나 2만 원 줘, 그럼. 2만 명 넘으면 규현 씨가 저희에게 2만 원씩 줍니다. 와! 3번! 1번! 2번! 김천지는 바디서 이야이야오 놀 준비된 사람 손 이야이야오 야 그걸 걔한테 얼굴 아, 괜찮네. 아니 나 안 먹잖아. 야 너 지금 피부 안 좋으니까 아 그래 난 이렇게 이해 안 되잖아. 그래 이렇게 뭐 만지는 거야? 왜 자꾸 내 얼굴만 그렇게 가려. 야 소리 봐 소리 봐. 와 자 이게 원래 음식 먹으면서 같이 이거 해야 되는데 술을 아니 맛 표현 좀 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야 밥알이 막 씹혀요. 제가 맛 평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슈퍼주니어 멤버로 표현할게요. 첫 번째는 수원이요. 고급스럽기도 하면서 야. 전형적인 맛있는 맛. 그리고 예성이요. 자극적이야. 뭐지?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야. 예성이 자극적인가? 자극적이잖아. 형... 근데 왠지 예성이 형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놈들 왜? 이씨 왜 나 안 부르고? 야, 예, 예. 제 생일 축하하러 이렇게 오신 분들이시죠? 그 냉장고에 내가 하면 이상하잖아 그거를. 너 얘기 좀 하고 있어. 안녕. 사실 제가 규현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34개 꽂을까? 33개 꽂을까? 33개 해. 너 33살이잖아. 너 그러면 나보다 형이야?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와 근데 오늘 저 원래 혼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멤버들이 너 이렇게 다 와가지고 네. 너가 불렀잖아. 너가 다 불렀잖아. 너의 큰 그림이 아니야? 너가 왔다. 야. 야 근데 그래서 10대 분들은 이제 8분 후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오케이. 인사를 드리고 신동 씨도 보내드리고 그렇죠. 우리 3인방에서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남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케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아 이거 끄고? 아니요 안 봤어 내 거 한 번도?
봤지. 안 봤어. 얘 안 봤네. 얘 안 봤는데 지 거 엄청 보라 그래. 보고 나서도 어땠는지 얘기하라고 막 나한테. 아까 너무 편하긴 했어. 아니 원래 인터뷰 방송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욕도 해도 돼. 근데 아, 그래? 우리가 굳이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아 해도 돼? 우리 원래 안 하잖아. 시청형 와가지고 여기서 욕하고 막. 이건 인터넷 방송은 욕해도 된대요. 해도 된다고? 나랑 이거 내리고 싸우고 난리야. 아, 진짜. 마이크 내려. 아 이거 내리면 욕해도 돼? 자 내릴 테니까 욕해봐. 올렸어 올렸어. 아 이 진짜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싫어 싫어 안 할래. 혹시 걱정돼서? 신발. 이런 신발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멤버들 대체적으로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욕 안 해. 아 하는 멤버. 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아. 자 이제 여러분 제 생일이 3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0대 분들과는 자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못 볼 거예요 이제. 자 우리 10대 우리 애기들 이제 잘 시간이에요. 네 이제 12시에 우리 규현이 생일 축하해 하고 여러분 빠이빠이 하시면 됩니다. 나도 가야겠다. 왜? 난 10대야. 아이 그만 찍어야지. 야 멤버들이 나 이렇게 생일 땡 하면서 축하해 준적 없었던 것 같아. 방에서만 축하한다고 그랬지. 얼마 전에 얘 그거 있었잖아. 우리가 여우기 생일이었나? 축하한다고 계속 올렸는데 그 방에 얘가 없었어. 나는 아무도 나한테 축하를 안 해주길래 우리 엄청 축하해주고 있었는데 한 30분 지난 다음에 조금 마음 상했었어. 내가 그랬을 거야. 근데 여우기 여기 방에 없는데? 야! 어, 야 나왔어 나왔어 됐어 진짜. 됐어 됐어 됐어. 노래 불러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요는 생일 축하합니다. 한 바퀴 더 불러. 한 바퀴 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조규현. Happy birthday to you. 저는 일단 우리가 군복무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아, 뭐 아프더라도. 아니 기다려 얘 생일인데 왜 네가 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혹시 아프더라도 우리 보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야. 오케이. 생일 축하한다 규현아. 규현이 축하한다. 나 규현이 생일날 처음으로 같이 있어. 오래 오래 살았다. 나는 선물이 있어. 모자 벗으면 저 위에서 뭐가 나올 거지. 아 뭘 사올까 하다가 너가 필요한 거를 내가 인터넷으로 내가 결제해줄게. 뭐든. 그거를? 아 진짜? 그걸 해준다고? 진짜로? 해봐봐. 해 빨리 해. 그거 해줘? 아 뭔데? 그냥 양심껏 해. 아. 신동이 형 마지막 인사 한번 딱 때리고. 네. 그렇지. 동혁이 형 좀 나와. 너무 가까워. 아무튼가 규티비 이렇게 잠깐 온 거는 그냥 생일 축하해주러 온 거고 다음번에 좀 제대로 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술 맛있게 드시고 규현이 활동 열심히 하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먼저 갈게요. 안녕. 오, 여러분 5초 뒤에 다시 접속해주세요. 유튜브 안녕. 이야 이야 오.